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유. 아버지가 그냥 몽둥이로 맞는데 아. 아구구 아구구 소리 막. 예. 나는 그때부터 예. 공산주의 좌파 예. 빨갱이 예. 난 두드리기만 살아갔는데 아, 네. 내가 올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정말 삼모작 사모작으로 올 수 있는 나라고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산화가 되려니까 네. 불순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끼어가지고 허권날 대모르는 겁니다. 뭐 대모를 해도 극렬 대모입니다. 네. 오늘은 뭐 천주교에서 분신자살하고 내일은 불교에서 분신자살하고 모레는 기독교에서 분신자살하고 뭐 사이공 그 광장에 네. 분신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 한두 명씩 꼭 나오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대모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데다가 거기다 또 언론들이 전부 이거 종북사상들이라 네. 이 언론들이 보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뭐 별별 짓을 전부 다 하고 미군들이 그렇게 예. 많은 물자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무기들을 투자해서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공산 좌경화가 되니까 예. 낮에는 양민입니다. 예. 예. 저녁에는 똑같이 베트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서 이제 나중엔 결국엔 그들이 침몰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네. 그 적화 통일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월남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예. 데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호지명 정부로 봐서는 이게 일등 공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1등 공신들이 하나도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전부 다, 이건 뭐, 이건, 그러니까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때 그걸 합니다. 아, 네. 무자면? 예. 그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월남이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보트피플이 돼서 세계 각처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입국 거절당합니다. 아, 네네. 그렇죠. 네. 일단 망하면 그죠? 그렇죠. 그 관심 말도 못하죠. 지금 아랍 난민번.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놓으니까 이게 뭐 천덕꾸러기요, 세계 골칫거리요. 이게 뭐 말도 못합니다, 이게. 네. 그들이 대서양에서도 또 남진아에서 그리고 이 태평양에서 그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아, 배가 네. 파손돼서 죽어요. 예,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아, 네. 또 월남 그 잘 살던 나라, 좋은 나라, 예. 아름다운 나라가 세상에 전쟁 후에 예. 전쟁 바로 후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아, 전쟁 후에 있네요. 예, 들어갔더니 내가 알던 목사들, 내가 알던 목사님들, 내가 알던 예. 신부님들, 스님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말살된 거. 그리고 이 절, 이 사찰들. 사찰도, 예. 전부 다 이게 흉가가 돼가지고. 아, 네. 전부 여기 풀이. 폐허가 됐습니다. 예, 폐허가 됐습니다. 아. 풀들이 이만큼씩 올라왔습니다. 네네. 우리가 주둔해 있던 부대들은 뭐, 이건 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예.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교회, 혹은 천주교, 예. 이거 뭐, 사원이나 교회나 전부 다 풀들이 이만큼씩 나서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하고, 아, 이게 공산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그들이 그동안 뭐를 주창했느냐? 민주주의를 막살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부 세력이 주창하는 예. 사회주의가 답이다 어쩌다 이런 것 들고 나옵니다. 예, 사회주의 예. 예.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예. 망하고 나니까 예. 결국엔 그들이 세계 천덕꾸러기로 네.
온갖 수모를 다 겪다가 결국엔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예.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 예. 야, 한국에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천만, 천오백만 원. 예.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거를 난 너무 잘 압니다. 네. 왜냐면 6.25 때 아, 네. 우리 아버님이 예. 시골 조그만 면장으로 계시다가 어디서 계셨습니까?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아, 신안면. 그쪽에도 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신안면 네. 면장으로 계셨는데 그 완장찬 이 종북 좌파 빨갱이 예.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체포당했어요. 아, 지방 빨갱이가 무슨? 네, 그렇죠. 그들이 완장차니까 이건 뭐 눈뜨고 못 봅니다. 아, 네. 그러고서 그들이 양민들 잡아 죽이는데 네. 우리 아버님도 체포 구금돼서 모진 고문당하는 걸 내가 그 지서에 가서 네. 그 아버지 고문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그 아,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있어요. 그러군요. 네.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유. 아버지가 그냥 몽둥이로 맞는데 아. 아이고, 소리 막. 예. 나는 그때부터. 예. 공산주의. 좌파. 예. 빨갱이. 예. 난 두드리만 살았다. 아, 네. 내가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우리 집은 초골목피 생활을 한 겁니다. 아, 예. 육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아, 막내입니까? 그 귀염을 받고 자라야 될 제가 그만. 네. 그럼 참 목사님 가슴이 많이 아프신데 목사님은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코미디를 이렇게 나가게 되셨습니까? 제가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네. 희한하게 우리 형님들은 전혀 그런 데 소질이 없는데 네. 나 안 하면 좀 어떻게 좀 돌연변인가 봐요. 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이게 통해 나오게 된데 하여튼 저는 그 후로 네. 종북 좌파 사상 예. 이 얘기만 하면 난 아주 막 두드리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뻔히 속이는 얘기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 국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네. 그 젊은 세대들이 뭘 합니까? 그렇죠. 초골목피 생활했다니까 그거 모릅니다. 우리 아들들도 그걸 실감을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신정.